위대한 말씀 34번째 시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아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거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일단 유리한 말씀이라고 인쳐놓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안에는 우리 신앙생활 기독교 복음 안에 있는 그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삼박자가 들어있어요. 삼박자. 첫 번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에 다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얘기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 안에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들어가 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말씀이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 이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죠. 이게 두 번째, 두 박자,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나가서 어떻게 그 삶의 영향력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서 이걸 굉장히 엉뚱하게도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산 위의 동네가 감추지 못하리라. 불을 켜서 누가 말 아래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 세워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뭔가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러나 방향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긍휼. 두 번째는 믿음의 응답, 세 번째는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영향력. 이 세 박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묵상하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을 너무나 정확하게 콱 찔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오시고 그분이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들 가운데 있고 또 죄와 멍에를 친 이들 가운데 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하시는 그 근거가 도대체 뭘까요? 근거가 왜 그렇게 하냐고요? 예? 왜? 의사들에게 병자를 왜 고치냐고 물어보면 아마 가끔씩 망연자실할 겁니다. 사명감 때문인데요. 물론 대가를 받기도 하지만 돈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면 뭘까? 내 직업의식인가? 배운 게 아까워서? 아니면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적성이니까? 아니면 제일 귀중한 일이니까? 누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많은 대답을 하면서도 막상 육아 얘기가 나왔는데 자녀를 왜 키우세요? 아직도? 아니요, 저는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했고 어쩔 수 없으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나의 운명인가 봐. 나의 소명인가 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엇 때문일까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는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파토스, 예수님의 그 마치 아파하는 듯한 가슴, 그의 그 고통받는 마음,
믿음이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목적을 향해서 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아픔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달리게 되면 거기에는 이 아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심장되게 하는 것,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그것은 그냥 규칙적인 리듬이거나 크고 작은 크기나 부피나 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아픔을 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주는 것. 부모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아픔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우리 아이는 원서를 지금 세 번째 냈는데 감사하게도 아직 세 번 다 됐고요. 한 두어 개 더 남았는데 다섯 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해보려고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안녕히 가세요. 할 말이 없어서 집에 가면서 화가 나는 거죠. 왜? 나는 공부를 못하지도 않았는데 내 팔자에는 무슨 놈의 팔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애들은 남들은 다 손도 안 대도 공부만 잘하던데.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자랑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중한 것은 아마 남들보다 덜 맛볼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은 원서를 첫 번째 낸 것부터 미역국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1년을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 가운데서 부모에게는 이제 아픔이 있는 거죠. 심장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사람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못 느끼는 심장을 가진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건 그냥 동물이에요, 동물. 로봇이거나, 배터리로 가는 로봇이거나, 그냥 동물입니다. 심장에 아픔을 가지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향해서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드러났다. 계시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아픔입니다. 긍휼입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 그 예수님의 파토스가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사역하신 그 사역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바로 그 점을 이렇게 찌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들이 아파보니까 알죠. 네? 자신들이 그 선천적인 혹은 후천적인 그런 그 고통과 그로 인한 삶의 제약과 멸시를 받아보니까 인생에서 뭐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그 유명한 경구 퀴리에 엘레이송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은 저는 우리 영혼을 가진 존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귀한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엄마 아빠 나 죽겠어요 정말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예, 그 부모를 부모되게 만드는 순간이에요. 예? 나 죽고 싶어 이런 얘기도 부모가 듣기에는 너무나 간이 떨어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아주 처절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엄마 나 힘들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얘기는 부모를 깨어나게 만드는 순간이에요. 그것은 100점 맞았어요. 친구들이 나만 좋아해. 그런 이야기하는 비교할 수 없는 순간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순간 그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양이 목자를 목자 되게 하는 순간은 벼랑 끝에 매달려서 처연하게 울면서 목자를
부르고 있는 그 순간이 목자를 목자 되게 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 어떤 마음일까? 그 아픈 마음은 뭘까? 조금 해부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먼저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그가 더 이상 존귀하지 않은, 그가 당당하지 않은, 그가 온전하지 않은 그 모습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죠. 안타까운 마음은 처음에는 분노일지 아쉬움일지 속상함일지 질투일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 더 품고 있어 보면 뭐가 걸러져요? 아픔이 느껴집니다. 아픔이 느껴져요. 그렇죠? 처음에 어디를 쾅 찍고 나면요, 뭔지 모르겠어요. 놀라고 충격하고 당황하거든요. 조금 지나면 이제 아픔이, 아련하게 아픔이 다가오는 거죠. 예, 우리 안에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란 뭐냐면요, 나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저는 통증이란 그런 거, 의학적인 정의는 아니에요. 통증이란 내가 나와 동일시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손가락이 내 거 아니라면 통증이 오겠어요? 안 오겠죠. 예? 오케이. 내 손가락에 통증이 온다는 건 이 손가락이 내 거라는 얘기예요. 나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에 붙어있지 않는 어떤 저기에 내가 아픔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인간만이 그렇죠.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그럴 수 있어요. 예? 뭔가 다리가 없는데도, 물질적인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데도 뭔가가 전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보면서 내가 가슴이 아파.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아파. 아프다고. 실제로 통증이 느껴진다고요. 예. 동일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시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닮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빗나가고 부족하고 일그러지고 상하고 찢기고 그리고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눌리고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안타깝고 그리고 가슴이 아픈 거.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픔은, 이 긍휼이 여김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가장 비슷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들으시죠. 집사님은, 혹은 권사님은, 혹은 자매님은 뭐 아무 걱정도 없잖아. 애 그렇게 잘 자라주고 이쁜데.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이 막 업되던가요? 저는 업이 전혀 안 돼요. 그런 덕담은 들으면, 예, 한편으로는 그래, 뭐 이만하면 되지, 이만하면 감사하지. 그런데 그 말에 막 힘이 나진 않아요. 대부분 속도 모르면서 그러거나, 그렇게 보이나? 그렇게 보여야 되나?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정말 어려움이 많은 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서 선물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거죠. 상처만이 상처를 치료하는 법입니다. 깊은 아픔을 느껴본 심장만이, 예, 그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되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묶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약한가? 하나님은 불의한가? 하나님은 뭔가 공평의 기준이 없는가? 하나님은 아니면 신실하지 못한가? 왜 이렇게 선한 약속들은 늘어지고 지연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손해본 게 있어요, 여러분. 물질은 물질일 뿐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지연이라든지 불행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그런 가치를 느낄 수 없는 존재라면 어차피 독일말로 좁이죠. 빨리 되든 늦게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돼지가 결국은 괴기 남길 건데 뭔 상관이에요? 살이 100kg든 90kg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을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돼지를 키우는 농사꾼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돼지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강아지가 10년을 살건 9년을 살건 이를 자기의 벗처럼 생각하고 키우는 주인에게 슬픔을 안길지 모르지만 그 자신에게는 무슨 차이냐고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이 지연된다는 것, 우리가 동물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실은요, 우리 인간 영적인 면에서요, 그것은 약속이 빨리 성취되거나 늦게 성취되거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벌이면서 매출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뭔가 아이템이 터지고 뭔가 잘 되기를 막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단위로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 30년 단위로 생각해 볼까요?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하는 아이템은요, 30년 후에는 아무 가치도 없어요. 쓸모도 없어요. 근데 그게 한때 좀 잘 될 듯, 잘 못 될 듯, 잘 될 듯, 잘못 될 듯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뭐를 쌓았습니다. 근데 30년 후에 그 쌓아놓은 게 정말 쌓여질 것인지는 아무도 알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 모임이 있어서 어떤 가정에 갔더니 여기 나와 계시죠? 그 집에 텔레비가 큰 텔레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가 크네. 근데 좀 이상해. 보니까 뒤가 두꺼워. 네. 그 프로젝션 TV죠. 요즘 그런 거 안 보죠, 여러분? 네? 엄청나게 큰데 약간 1m 옆에서 보면 안 보여. 프로젝션이니까. 네? 요즘은 LED 그냥 바로 옆에서 봐도 잘 보이는 그런 아주 고화질에 선명한 아주 얇은 초박빙 TV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 여러분 굉장히 비쌌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제 형제 간정에 신중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사는데 기왕이면 큰 거를 사려고 그런데 남들 사는 거 보고 진짜 좋은 걸 사려고 별르고 별렀다가 그 프로젝션 TV를 큰 거를 샀어요. 근데 두 달 있다가 평면 TV가 나와버린 거예요. 비싸게 샀는데 끝물이에 그것도 제일 좋은 걸로 비싸게 사서 가보니까 좋다 그러는데 두 달 만에 평면 TV 딱 나와버렸어요. 아무도 그거 안 사 이제. 여러분 그런 거나 마찬가지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좀 잘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말이죠. 물질적으로 쌓여가지고 타이밍을 잘 맞췄다는 거 그 다음에 부가 축적됐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쌓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젊은이들이 보면요. 20대 초반 애들이 이렇게 뛰는 거 보면 부러워요. 어른들이 노년에서 또 이렇게 보면 부러워요. 제가 엊그제 어떤 우리 교회 이제 권석인 가정하고 식사를 했어요. 60대시거든요. 근데 저더러 제가 지금 5학년 5반 아닙니까? 근데 저보고 제가 5학년 5반이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그래요. 제가 지금 목사님 때만 같으면 아무 걱정 아무 걱정이 없겠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마음교회 처음 왔을 때 13년 전이죠. 시내 어떤 목사님을 뵈러 갔어요. 지금 제 연배쯤 되셨을 것 같아요. 저하고 터울이 좀 그 정도 차이가 나요. 띠동갑 정도 되셨는데 그때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이 굉장히 나이가 드신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하고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연세가 드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좀 들면서 마음에 좀 측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여러분 16, 7살, 20살짜리들을 보세요. 그 아이들은요. 막 땀냄새가 나도 향기로워 보이죠. 네? 젊으니까. 네? 머리가 헝클어졌어도 멋져 보여요.
뭐 흙이 묻었거나 옷이 째졌어도 뭔가 활기가 있고 탄력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지나고 노년에 들면요, 정말 관리를 잘해야 돼. 오늘 제 아내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 자고 있는데 들었더니 막 문을 열어. 그래서 왜 문을 열냐고 그랬더니 방에 노인 냄새가 나가지고 문을 열어놨는데, 그래서 세상에. 네. 진실을 말하는, 그래도 너무 심한 말이죠, 여러분. 예, 저는 인생의 허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존엄함이 그 가운데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예, 갇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지연된다는 것, 건강과 물질이 결핍된다는 것,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 영혼이 요동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 자체로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 자체로 악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갑자기 로봇가 되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사이보그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이 나빠지고 물질이 결핍되고 그 다음에 뭔가 기대했던 비전들이 성취가 지연되고 마음이 찢어지고 영혼이 불안하고 요동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선입니다. 그렇죠? 요새 이런 얘기 인터넷에 올리면 또 오해받아요. 그죠? 그래서 세월호가 잘 됐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예, 저는 이제 이상한 소리 듣는 거예요. 이건 내적인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자꾸 매스컴에 다 올라가는 게 안 돼요. 그냥 그 교인들만 들으면 되잖아요. 인터넷에 너무 해가지고 다 토양되는 게 문제예요. 그런 맥락으로 한 얘기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목회자들이 무슨 전능한 사람입니까?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견해를 다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환자를 보는 의사가 전능해요? 그 사람의 그 환부에 대해서 그날 얘기하고 약 처방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삶에서 편안하고 안정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아픔도 못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길 가다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How are you?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배웠죠. Fine, thanks. 그럼 그 다음 할 말 있어요, 여러분? Okay. 그리고 Bye 하고 가야죠. 뭐 Fine, thanks라는데 거기다 무슨 말을 할 게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도 얘기해요. 아, 요즘 어떠세요? 뭐 잘 지내요? 가셔야죠. 네. 그 끝이에요. 잘 지낸다는데 무슨 얘기가, 할 얘기가 더 있어요. 그런데 뭔가,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뵙고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뭔데요? 예, 무슨 얘기를 하면, 예, 뭔가 아픔이 있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 자체로 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아픔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턱도 없는 시련이나 턱도 없는 불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드린다고 여러분이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럴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수님의 파토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생명의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좀 마음의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고 고양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정한 생명을 보는 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맑아지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우리의 아픔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배부른 돼지가
우리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픔에 단련된 사람? 가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할지 몰라요. 뭐 장의사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평생 전쟁터를 다닌 베테랑 직업군인이었거나 나는 죽음을 봐도 고통을 봐도 나는 눈물이 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이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일생 동안 하도 많은 불행과 아픔을 다 겪었고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눈물도 말랐고 감정도 없어요.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그는 너무나 이기적이거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멀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불행을 자주 겪으니까 눈물이 말라요? 천만에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에게는 아파할 가슴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는 가슴 아픔이었어요. 생명에 대한 가슴 아픔, 사랑에 대한 가슴 아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이 고백이 사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픈 가슴을 가지고 오는 이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믿음. 이 말이 이제 오해가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이건 예수님의 고유의 표현인데 내 믿음대로. 네가 믿는 만큼 되라. 그러니까 결국 네가 믿기 따라 달렸다. 네가 믿음 없으면 네 책임이고 믿으면 안 되는 것도 될 것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이 말에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인식하기 나름 내가 얼마나 확고하게 깨닫고 확신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러면 내가 하는 거지 그게 어찌 믿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배운 만큼 행하고 아는 만큼 보이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그냥 내가 깨닫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긍휼을 베푸시는 이인 줄 네가 안다면 그대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에 빠진 사람에게 뭐를 주겠어요? 구원의 줄을 던지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 말은 이 구원의 줄이 진정으로 너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걸 붙잡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붙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내가 마음을 같이 하고 싶어.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받거나 말거나. 네? 받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받거나 말거나. 받을 거냐 말 거냐. 받는다면 두 사람은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이 같이 흘러가고 나눠질 수 있을 거예요. 위로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은 여전히 빼앗긴더라도 버문하는가. 차가운 동철 속에 그냥 있고 혼자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붙잡고 같이 갈 것인가 혼자 서 있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이것은 초대요 선물입니다. 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데 내 손을 붙잡겠느냐? 잡으다가 붙잡아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없는 유일한 것은 억지로 갔다가 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붙잡는 건 저쪽에서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니까. 예? 우리는 사육받은 돼지가 아니니까. 배터리로 가는 로봇가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위대한 선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생 동안 주님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두 가지가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한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믿음으로 붙든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해 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다른 줄을 놓아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이걸 붙잡으려면 다른 걸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양육받으면서 말씀에 좀 집중하거나 그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내면에 집중할 때 다른 거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니까 다른 건 더 잘해야지. 아, 지는 더 잘하나? 예? 출장 가면서 집안 청소 다 해놓고 가요? 야근하고 들어와가지고 다 빨래하고 청소해요? 안 되잖아요. 예? 짐은 나눠져야 되는 거지.
다른 줄을 놔야 이 줄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도 잘하고 남들에게 계속 퍼주면서 돈도 엄청나게 잘 벌어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쉰들러 리스트의 쉰들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끝나고 파산했습니다. 이건 이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파산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추리라. 여러분 독일에서 그 엘리베이터 타면 거기에 회사 이름 붙어있는데 많이 붙어있는 게 뭐예요? 쉰들러. 그 오스카 쉰들러와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전혀 관계없진 않을 거예요. 제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또 다른 믿음의 다른 표현은 뭘까요? 그 자리를 떠나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자리를 이동해야 돼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됩니다. 파도 위를 걷기 위해서 배를 떠나야 되었던 베드로처럼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주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가슴을 뜨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이 귓가에 응원거려요. 여러분 이것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택의 존귀함을 알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선택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붙들 줄 압니다. 그리고 진정하게 우리가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를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독일을 같이 사랑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만 선택하세요. 이쪽에다가도 한 발 딛고 저쪽에다도 한 발 딛고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하는데 6개월은 영국에서 6개월은 한국에서요. 저는 둘 중에 하나가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나가서 너희들이 눈을 뜨고 그 맹인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나가서 이 기적을 나가서 전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문제는 내 안에 찾아든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를 붙들므로 믿음으로 시작된 영적인 그 새 생명, 그 삶의 비밀을 어떻게 세상에서 드러내고 그 영향력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은 오늘 뜻밖에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 비밀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데이가 다가오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메시아로서 하시는 그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시기 전까지 이 사실이 값싸게 공개되고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령에게도 그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그들이 먼저 알아차렸기 때문에 뭐 폭풍우가 오면 짐승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처럼 악령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먼저 이렇게 짐작하고 있을 때에 발설하지 말아라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 비밀은 복음서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 메시아 비밀은 공격적이에요. 일거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감추는 거예요. 작전의 집중적인 성공을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붙잡아야 되죠. 여러분 구명대를 말이죠 던지는데 그냥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듯이 해갖고 되겠어요?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낚아채야 되겠죠.
예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못 두어서 별러서 집중해서 바늘귀에 실을 어떻게 넣어요? 단번에. 단번에 딱 초점을 맞춰서 넣듯이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손목을 쓰든지 발을 쓰든지 관자를 쓰든지 허리를 쓰든지 모든 것을 집약했다가 한순간에 힘을 집중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D-Day를 정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라. 오늘 말씀은 아마도 그런 의미가 간접적으로 숨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의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그 다윗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들이 바로 그 메시아의 현현이라는 뜻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를 경계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학문적인 분석이고 또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과시적이고 어떤 지상적인 것으로만 예수님의 그 기적과 사역을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원치 않았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의 기적이, 예수님의 병을 고치신 그 기적이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기적을 찾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찾는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신부 복장을 입은 우리 마더와이즈 수료하신 분들처럼 그분과의 진정한 믿음의 인격적인 결합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기에 그럴싸한 이 세상적인 욕구 충족이 주님에 대한 기대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뜬 게 기적이 아니면 뭐냐고요? 그 엄청난 사건이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면 도대체 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처럼 산다면, 정말 빛과 소금이 되고 선한 사랑의 행위를 다 한다면 세상은 밝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다. 아버지로 제가 아버지가 가진 미덕을 다 드러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드러내죠? 어떻게 하면? 어떤 분은 집에서 회사에서 집에다가 전화할 때 가져가고 갈 때는 뭐 인터폰을 켜놓고 한다면서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여보 당신이야? 그래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했지? 나 이제 곧 들어갈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야 금슬 짱이네. 그러면 저쪽에서 공개폰이야? 그래 여보 당신 오늘도 수고했지 사랑해 그리고 끝나고 집에 와서도 그렇게 대화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녀들에게도 말이죠. 자녀들에게도 인간의 내면은 그렇게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나타낼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다. 알리지 마라. 그럼 뭐예요?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뭘까요?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살리기 위한 거예요.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마드와이즈 회복,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적인 양육과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 빨리 뭔가 열매를 맺고 나타내야 될 텐데? 아니죠. 생명이 생명되는데 그게 왜 나타내거나 드러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구원은 살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생명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나가서 아무에게도 이거 알리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가자마자 나팔 불기 시작했고요.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나팔 불 필요도 없었어요. 떠들 필요도 없었어요. 그들이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영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서 왜?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선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자 우리가 많이 얘기한다고 해도 그건 많은 경우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해서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마음에 체험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내가 전할 방법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알리려고 하는 노력에 비해서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 식당 좋아 많이 얘기하고 저 집 스시가 진짜 맛있어 입에 살살 녹아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질 않아요. 왜요? 그 사람 얘기한 것만큼 맛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맛있는 음식 찾아다녔는데요. 천호동에 진짜 맛있는 냉면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 천신만고에 찾아. 옛날에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 천호동에 어느 골목 안에 있어요. 분식집 같은 데 있는데, 예, 분식집 같은 데로 시작해가지고 그 냉면집을 시작했는데 그 옆에 3층집을 샀어요. 그래서 3층집에 앉을 자리가 전혀 없어요. 정말 한 1, 20분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간신히 가가지고 비집고 앉아서 냉면 한 그릇 탁 먹었어요. 그런데 그 육수를 먹는 기쁨. 예? 이야, 천호동까지 와서 이건 진짜 먹을만 하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나고도 얘기하잖아요. 천호동의 그 냉면집. 지금 어디 있는지 저는 기억도 못하는데 알리지 않아도 뿐만 아닙니다. 나쁜 소식은 금방 알려집니다. 왜죠? 내용 자체가 파괴력을 갖고 있어서입니다. 어떻게 감추려고 해도 새어나갑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은요? 좋은 소식은 더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나쁜 소식이 감추고 있어도 새어나간다면 좋은 소식은 더 잘 새어나가죠. 전에 TV 광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어떤 직장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팀, 뭐 프로팀이든지 국가, 자기 국가대표든지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직장 때문에 그걸 못 본 거예요. 집에 가서 결과를 알지 않고 집에 가서 혼자 즐기면서 보려고 안 본 거예요. 그날 라디오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구 얘기 절대로 하지 마. 퇴근했어요. 가는데 TV 막 광고들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어폰 딱 끼고 음악 들으면서 눈도 뜨지 않고 휘파람 불면서 사람 얘기 안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신히 결과를 모르고 집에까지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니까 이제 가서 재밌게 봐야지. 녹화된 거 결과를 모르고 끝까지. 그때 옆에 할머니가 하나 서 있어서 안심하고 이제 이어폰을 딱 뺐더니 할머니가 1-0 그런 거예요. 아이스놀 우와. 네. 스포츠 채널을 사라는 광고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내용이 진짜라면 말이죠. 우리들에게 내적인 기쁨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기대와 감격과 흥분이 있다면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집에서 좋은 엄마, 좋은 아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완벽한 사람 되려고 제발 애쓰지 마세요. 네? 마더와이즈 하나 했으니까 이제 더 행복해져야지, 더 기쁨을 줘야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누가 그러라고 했나요? 적어도 저는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바라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마더와이즈 선생님이면 우리 집은 지금 천국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없어. 가보니까 우리 집이 없어. 그러니까 천국에 이사가고 없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미안하지만. 저는요, 정말 그거 기대하잖아요. 제 아내는 지금 갱년기를 2년, 3년째 앓고 있어요. 예. 힘든 일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예, 아픔을 만져주고 그리고 마음들을 같이 나누고 그런 예, 주님의 마음을 같이 나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오늘 마더와이즈 쓰레기 있으시니까 저는 당연히 오늘 저녁 못 먹었습니다. 물론 집에도 제가 안 갔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제 아내가 이제 뭐라도 싸가지고 수요일은 제가 설교하면 저녁을 못 먹으니까 좀 갖다 주기도 오늘 그럴 정신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하고 그러고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고 누가 그러라고 했나요? 누가 도대체? 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잔잔한 기쁨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그러고 나니까 전부 자랑할 일만 있어. 자랑할 일들만. 아니죠. 끊임없이 아픔이 있죠. 아픔이라는 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의 긍휼을 알고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우리는 갈수록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집안이 번쩍번쩍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뒤를 돌아다보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생명의 진정한 존귀함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그리고 포용할 줄 알고 하나님의 가슴을 알고 믿음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 그 사람은 전하지 않아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저 집에 이상하게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 저 집에 이상하게 밝아지고 빛이 있는 것 같아. 저 내외들이 얘기하는 건 닭살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깊은 배려가 숨어 있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과 인격적인 완전한 그런 결합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감추어도 막을 길이 없는 빛이 새어나가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있던 캐톨릭 그 복음성가죠. 세상에 외치고 싶어.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세상에 외치고 싶어 당신이 누구신지 세상에 외치고 싶어 깊고 크신 사랑 저는 이 찬양을 누가 마이크 대고 크게 불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혼자서 휘파람처럼 세상에 외치고 싶어 당신이 누구신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알게 되리 왜 내가 늘 기쁜지 진정 그들은 놀래리라 내게 두려움이 없음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제 일 오늘에 있었던 일 제발 좀 놓아버리십시오. 그 줄들을 좀 제발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성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나는 변함없이 주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 것입니다. 주님의 가슴을 알고 나는 더 존귀해져 갈 것입니다. 나는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처럼 나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른손 들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